어제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서 사회를 봤던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봤지만은 행사가 좀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막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병찬 전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양종화 당협위원장이 아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김병찬 전 아나운서가 전라북도 박수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대체? 아니 그게 저 두 분이잖아요. 예. 저 밑에 있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네. 간첩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서 그게 전라북도입니까? 박수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간첩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간첩이라뇨. 네. 그리고 박수 안 치면 간첩이에요?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사회를 보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예. 대통령이 전당대회 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는 어느 한 정당에 물론 아직까지 당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느 대통령이 전당대회 와서 예전에 총재 시절 말고 네. 지금 총재가 아니잖아요. 총재 시절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의 총재니까. 그런데 총재 시절 아니고 나서 어느 대통령이 전당대회 와서 축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린 당과 뭐 정부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런 갈라치기 하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네. 함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과만 일하겠다는 저런 태도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짜증나네 진짜. 저 김병찬하고 저 아나운서 이름은 누구라는 거죠? 저 양종화 당협위원장. 저 두 분은 거의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망언이죠. 망언이고 저런 말은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뭐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 이따위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네. 저런 거는 정말 우리 헌법 체계에서 규제돼야 될 정말 선 넘은 발언이라고 보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 어제 또 와서 기 받고 갔는데 네. 이제 약간 서문시장 갔다 오는 거랑 비슷한 이제 효과거든요. 서문시장. 근데 저는 그 과거를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거든요. 탄핵 소추. 그러면 그때 그 탄핵 소추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검사들이나 이 사람들의 논리에 비하면 그거 뭐 반문명적인 겁니까? 그럼 자기들이 반문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네. 그때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아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열린우리당에 좀 많은 좀 도움이 갈 수 있게 내가 잘 하고 싶다 그 얘기를 말, 했거든요. 그 말 하나로. 그랬더니 그 말 하나로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조순영 민주당 대표 민주당. 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해가지고 그냥 탄핵 돌진 해버렸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그 탄핵도 국회 권한이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나왔죠. 그러면 그 발언 하나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탄핵을 걸었던 그 한나라당 그 기준에 비춰보면 저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탄핵을 바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아, 왜냐면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와서 저렇게 당정일체를 혼자서 선언하고 갔는데 이제는 저 말도 안 먹힐 겁니다.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요. 네, 혼자 고요 속의 외침처럼. 예. 네, 그래서 저는 저거 매우 문제 있는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어제 이 지역비와 논란 이 발언 논란이 되니까 김병찬 전 아나운서가 일부 지역 언급한 게 지역 감정 혹은 어떤 세력을 앞뒤를 정하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바로잡기로 한다 얘기하면서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옆에 있던 이 양종화 당협위원장도 뭐 이 사과하는 모습 보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하던데 그게 사과예요? 불편하셨다면 양해네 불편하셨다면이라뇨 명백히 잘못한 발언이지 그러니까 어제 앉아있던 사람들 다 이제 막 웃는 사람들 근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귀를 박사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근데 보니까 근데 저기 모르겠어요 전라북도나 이쪽에서 오신 분이 저기도 있었겠죠 그러면 네. 화를 내야 돼요 뭐 하는 소리냐고 이게 그렇죠. 그걸 지금 웃고 이럴 일입니까 지금? 네 참나 아니 그 양종화라는 네. 분은 사회보신 분인데 저분은 또 지역구가 아마 광주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옆에서 가만히 웃고 그러니까, 넘어갑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어제 또 일어났다. 네, 광주 북구을 당협위원장 양종화 위원장과 김병찬 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어떤 금이 또 가느냐. 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교롭게도 둘 다 특수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검사, 이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민주주의적 학습이 된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내지는 검찰의 특수성이 그냥 까라면 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 조직처럼 움직이던 그 조직에서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는 상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윤석열 한동훈 권력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어긋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부장검사 밑에서 이제 윤석열 평검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아하.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토론과 설득 뭐 말은 미사여구는 잘하지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하. 저는 안 된다고 100% 보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결국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관심거리예요. 결국에는 저는 뭐 한동훈 특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 한 20명 넘죠. 됐죠. 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찬성표 던질 거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근데 그분들 아니더라도 반한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 때 이제 감정에 골이 생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만약에 그렇겠네요. 재의결한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하기 그렇죠.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봅니다. 한동훈 체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죠. 비대위로 갈 수 있죠. 오히려 반대자들에게는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이거 봐라. 이거 사법 리스크 있어가지고 더 이상 대표직 하기 그렇죠. 어렵다. 아, 그 사법 리스크를 이제 또 소환해가지고 한동훈에게 사법 리스크 있다. 아, 근데 이번에 그 댓글팅 관련된 거는요 매우 리스크합니다. 리스크하지. 그건 이제 현재 공무원일 때 지금 한 거 아니냐라는 폭로기 때문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요.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이 낙하됐다. 아유, 그놈의 북한 그렇게 외치더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여기 뭐 종이나 쓰레기가 들어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위험물질 들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 가해 뚫린 거 진짜 뚫린 거 아닙니까? 큰일 난 거 보안을 아닙니까? 뭔 보안을 하는 거야? 이제 보안 때문에 자기 수사기관 거기 가서 한다더니 보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체? 야, 아니, 대통령실 쪽에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이 던졌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그러니까 심장이 뚫린 거예요. 그렇지. 심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건 안 해. 북한에서 공격하는 건 하나도 방어도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전쟁 위험만 고조시키고 대북확성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대체 무슨 대책을 세워놨냐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낄낄 빠빠라 그러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이제 지혜인데 보안을 해야 될 거는 보안을 안 하고 그리고 보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 수사 같은 거는 보안이 어디 있어요? 다 해집는 거죠. 아니 그러면 누가 압수수색하러 오는데 보안이라고 나 보안이니까 내 폰 못 줘요. 이 말이 되냐고요. 수사라는 게 뺏어서 진실을 밝히는 강제 수사인데 보안을 안 해야 될 때는 또 보안을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부다 보니까는 정말 국민들 뚜껑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뚜껑 아 자주 열립니다. 뚜껑의 단어로 뚜껑이 열리지 않으세요? 아예예 아, 그 표현이 열립니까? 아, 표현이 있죠. 아니,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화가 난다는 표현인데 저는 그냥 이거 팩트만 전달합니다. 팩트. 알겠습니다. 팩트라는 말이에요. 체크 되신 거죠? 팩트 체크. 예. 네. MBN에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방송에 출연했었어요. MBN 방송. 예. 팩트만 전달하는 겁니다. 팩트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출연한 다음에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후보들마다 각각 방을 나눠서 그렇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메이크업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왔대요, 다. 아니, 원래 다니던 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건 다니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분장 선생님이 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헤어는 돼 있으니까 얼굴 메이크업을 하려고 할 때 안 하지 마라.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마라. 그래서 메이크업을 안 했다. 여기까지가 팩트. 아니면은 방송사에 여러 가지 뭐 스프레이라든지 분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아끼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딴 데서 하고 왔을 수도 있죠. 뭐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하고 왔고 다른 후보들은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한동훈 후보만 메이크업을 받지 않았다. 근데 보통은 가서 하는 거 저는 좋던데.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딴 데 가서는 돈을 또 두 배로 써야 되니까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가서 하면 그게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왜 그랬을까? 그건 부지런해서 그런가? 뭐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완벽하게 하고 오셨대요. 하고 오셔서 메이크업 팀이 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머쓱했겠네요. 그거는 이제 메이크업 팀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요 체크 되신 거니까. 네, 아, 이거는 뭐 전혀 뭐 송사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거 메이크업을 안 했다는 들었다는 거. 뭐, 아니 뭐 메이크업 안 했다고요. 헤어나 메이크업을 전혀 그래도 어제 62% 얻으셨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안 해도 62% 얻으셨죠.
계시니까. 아니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대요. 딴 데서. 하고 왔대요. 이따 편집본에서는 최재봉 교수님 원사수로만 못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은 걸로.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안 했다고요. 네, 안 했다. 이게 아, 네. 중요한 첩보입니다. 진짜. 어제 보니까 저도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화면에 볼 때 후보가 다 나 서 있는데 예? 한동훈 후보 키가 정말 크더라고요. 키가. 키가. 아니 뭐 어릴 때 농구 선수였나 보죠 뭐 어릴 때 크게 보여서 그것도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네. 그 국민 눈높이 자꾸 얘기하던데 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저는 키높이가 생각이 나는지 눈높이가 이렇게 아 장난으로 라임이 이게 맞춰져 있다. 예. 팩트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팩트만 저희가 말씀을 여담입니다. 저도 아니 메이크업 안 받았다는 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메이크업 안 받았다고요 와서. 아니 요즘에 제가 화가 많이 난다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는데 저 화난다 이렇게 하면 좀 국민들 들으시게 네. 좀 그러시니까 그냥 뚜껑 열린다 뭐 그런 얘기를 은유적으로 쓰는 거니까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의 자유죠. 네, 나오고 있고요. 예.